정부에서 각종 복지 공약을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1인당 168만 원을 지급하는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 몰라서 혜택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신의 정부의 모든 것, 걱정 마음과 둘째 아들입니다. 총선을 앞둔 요즘 정부에서 각종 복지 공약을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많이 준다고 하지만 막상 저 자신이나 주변을 보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알고 보면 정보를 아예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도약계좌 또한 엄청난 혜택이 있지만 대부분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 몰라서 혜택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구독자님들께만 몰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드릴 테니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건강지원금인데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금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금, 걷기 지원금 등등 다양한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강지원금은 바로 1인당 168만 원을 지급하는 안마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분들께 안마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시각장애가 있는 안마사들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행되는데요. 아픈 분들께는 건강복지권을 보장해드리고 또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의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최소 2년 이상 의료적인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안마사이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마 바우처를 발급받으시면 최대 10개월 동안 안마와 지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주 1회 가능하고 회당 60분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한 달에 4번, 총 16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려 90%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16만 원이고 10%면 16,0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회당으로 치면 4,000원 꼴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신청 기간인데요. 보통 1월에서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곳은 1월에 끝났을 테고요. 어떤 곳은 2월까지 할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곳의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마 바우처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만 60세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십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하위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질병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코드는 생각보다 발급이 어렵지 않습니다.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 질병 분류코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코드입니다. 신경계통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은 M코드입니다. 근육계통이나 결합조직의 질환, 즉 근육통이나 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이런 분들이 해당합니다. M코드 같은 경우는 다들 하나씩 문제가 있을 만한 코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은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통은 많은 분들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I코드입니다. 혈압 문제가 있으신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등의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R81과 E10-15와 같은 당뇨병 코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고요. 추가적으로는 지체 장애인, 뇌병변 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만 되어도 가능하고 국가 유공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마 바우처 시행하는지,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꼭 먼저 전화로 상담하시고 준비물을 다 갖춰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안내해 줄 텐데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통으로 요청하는 필수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코드가 적혀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나 처방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실 때 제출일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최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 그다음은 소득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납부 영수증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셔서 심사가 완료되고 안마바우처를 받으셨다면 해당 지역에 등록된 공식 안마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 마사지 가게나 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가능하지만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 가능한지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원금 중에 가장 시원한 지원금, 안마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문 안마사에게 10개월간 아주 싸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볼게요. 안마 바우처 말고 내가 가장 필요한 바우처가 무엇이 있는지 추천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작성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이 돈 되는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